장관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지금 피해자분들에게 필요한 건 국가인데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모든 재난 상황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회 재난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곤 했는데, 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 규모가 추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재난이고 사회적 재난이지 어떤 것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겠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간단하게 지금 답해 주세요. 시간이 뭐 많지 사회적 않으니까. 재단이나 아니다라가 법정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 귀중한 시간에 오늘 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재난이 아니다. 아니요, 뭐 그게 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재난이다 아니다라는 법정 그러면은 용어인지 이거를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재난으로 여기고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면은 사회재난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과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혹시 대통령께 권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대통령께 권한 것은 제2요구 정도죠? 우리가 대책이 있으니까 예, 지금 입법되어 대책의 있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요. 예.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명령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조치를 취해라. 취해라. 그래서 제가 만든 안이 근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장관께서, 예,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 그 대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께 제2요구를 거부를 했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만든 법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차 이야기하시면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어떤 점에서 있고 집행이 어렵죠? 일단 채권의 가치를 평가해서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씩 봅시다. 예. 채권 평가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기술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인력을 사용하면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력을 사용하면 평가할 수 없다. 예, 사람 손이 간다고 평가할 아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피해자들은 채권 평가 금액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들이. 모르죠. 모른다고 예, 생각하세요? 그건 저는 그것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 경매를 거쳐야 결정이 피해자들 되는 안 만나보셨다면서요? 피해를 제가 그걸 직접 어떻게 만나지 담보를 못했지만 우리 하십니까? 직원들이 만났고요. 아니,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그분들 되죠. 통해서 아니 아니, 저하고 어떻게 그걸 장관하고 담보라서 채권 참모들이 평가 금액을 우리가 알 같이 수 1차가 없다. 돼서 일을 할거 기술적으로 알 아니겠습니까? 수 없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기준과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됐다는 아닙니다. 얘기 의원님,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누누이 장관님, 말씀드리지만 그 자, 채권의 보세요.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게 또 아니, 그게 쉬운 거면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알아서 하죠. 그걸 못하니까 어려운 정부가 일이기 알아서 때문에 나서서 해야 제가 되는 제의 요구를 한 것이죠. 겁니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건 뭐냐면은 인력을 투여해서 할수 있는 부분도 있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이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지자체도 알아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네. 아니, 평등 원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헌재에서도 결정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상대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 평등. 즉,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라. 이게 헌재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에요. 이게 단순히 헌법 제11조 1항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할 상황입니까? 아까 이 사건이 개인적인 잘못 이건 사건이 때문에 아니에요. 사태가 개인적인 뭐 책임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의 자, 문제냐라는 그러면은 말씀이 많이 대책을 되셨습니다. 가지고 하나만 그런데 얘기해 봅시다. 마지막 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27일 발표를 보면은 우선 매수권을 어쨌든 양도하고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골자입니다. 네. 자, 그런데 경매 매입에 드는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뭐 지금 지금 평균적으로. 현재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 97% 대입 현재 물건 97%가 낙찰까지 1년 걸립니다. 예. 그리고 특히 48.7%가 3년 이상 걸려요. 평균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한 상황에 시급하게 이분들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제도만 가지고는 빠르게 구제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원래 이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니 그러면 한마디만 딱 웃으실 일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던 돈이 아니고 지구에 사시던 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시던 집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사시게 해드리는 게 제일 시급한 것이죠. 그건 시급한 게 아니라 지금 생명과 본인들의 재산과 안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에 의존하고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금 국가의 대책 자체가 이분들에게 그런 실성을 제공하고 있느냐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원래대로 평온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최대한 그 이 사고가 발생한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정부의 약속입니다. 뭐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돌려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사시던 집을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그 금전적인 손해를 보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정부의 약속이거든요. 저희 대책 골자이기도 하고요. 그래 하세요. 네. 마무리하십시오. 예, 마이크 올려주세요. 이분들이. 예. 장관님. 자, 보세요. 정부의 대책이 요번 27일 대책 네 가지를 중점 사안 네 가지를 보면은 피해자들이 기본적으로 정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문제 지적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셨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단순한 경매 매입을 통해 가지고 1년 이상 걸리는 이 경매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시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선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근데 입법의 취지에 대해서 지금 장관께서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권한이 우리가 대안 만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아 그래 그게 맞겠네라고 당장 결정을 하셨나요? 예, 뭐 고민을 대통령께 오늘 이 자리에서 놓은 것처럼 아주 세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니 질문할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럼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정확하게 정부가 제 요구를 대통령께 권했다면서? 그거는 이제 용산 참모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보고 드렸을 때는 저희가 월 27일 발표한 안에 대해서 사실 그보다 훨씬 전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국회를 야당이 당시에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예. 제 요구로 그렇게 참모진에게 전달해서 대통령으로부터는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참모진을 통해 의견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결국 국무회의에서 제 요구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따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처음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령을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박 장관이 보관 아니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라는 취지에 그런 뭐 리액션을 하셨고요. 제가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으시다면서요. 저희 뒤에 있는 참모들이 저를 대신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참모들이 제 요구도 참모들이 그럼 권했습니까? 제 요구를 요청하는 추천은 장관이 하는 거죠. 장관이 하는 건데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걸 예산을 집행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예산 추계도 안 되고 채권 평가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으로 평등 원칙은 장관님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 거 하나만 보면 평가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예산 추계가 어렵다. 이거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어림 잡아서라도 예산이 추계되지 않아요? 아니 이런 노력도 없이 참모들의 얘기를 듣고 들어보세요. 참모들의 얘기를 듣고 장관께서는 피해자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통령한테는 제 요구를 했어요.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이견 하나도 없고 그냥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쳐가지고 제 요구를 한 거랍니까? 이래서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나는 지금 입법청문회이기 때문에 입법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들으시고 어떤 것이 좋은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고민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뭐 저 오늘 하루 종일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대안과 지적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시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이 주시는 지적들이 아까 어느 의원님이셨나요? 이준석 의원님이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많은 구제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자 하는 것이 공통된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고 사각지대 없이 저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제가 모두 인사 말씀에서도 드렸고요. 오늘 한준호 의원 지적하신 것들도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 지적 사항들 말고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뜻의 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새겨듣고 좋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능한 최대한 도움이 되는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